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아침 일찍 제가 직접 경영하는 프리지아 멀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두 번 올린 것 같은데 심을 때, 밭 준비할 때 크고 있는 모습 다시금 이렇게 커서 한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피는 중인데 향기가 극합니다. 하우스에 오니까 이게 장단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처리, 10도씨에 35일을 했는데 냉처리를 하면은 꽃을 때는 이렇게 좀 빨리 올라와요. 꽃이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냉처리를 하면은 이 간격, 꽃 화수 간격이 이렇게 길어요.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갓을 찐다고 그러죠. 품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왜 이렇게 냉채를 해서 심었냐, 그 이유는 후기 잔밀, 이 앞에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심지 못했던 거예요. 국화 소곡을 했었는데 소곡이 11월 10월 말 뭐 11월 초까지도 아니 10월 10월 초까지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9월 초중순에 한 달 빨리 심어야 되는데 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원고를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바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화가 소곡이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이게 10월 그때 10일인가 10월 중순경에 한 달 정도 늦게 밭에 심었지만 10월 중순에 심었지만 9월 중순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9월 중순에 냉처리를 안 하고 심으면 지금 꽃대가 많이 못 올라올 거예요. 조금 늦지만 일률적으로 키도 크고 쫙 올라와요. 그런데 이 냉처리를 했기 때문에 움푹짐푹합니다. 움푹짐푹해요. 꽃은 하나씩인데 대신 가격이 조금 빨리 나오면 가격이 받쳐줘요. 가격이 받쳐줘. 그리고 늦게 나오면 가격이 조금 이제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 또 끝나는 시기, 마무리하는 시기도 촉성을 하나 반촉성을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밭 준비만 된다고 하면은 냉처리를 하지 않고 심는 것이 제 경험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닭대가리처럼 쫙 올라오는 것들이 꽃대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씩 이제 뭐 다음 주 중에는 하나씩 끊어가지고 제가 직접 경영하는 꽃집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지아 크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장단점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는 600평 정도, 프리지아 600평 정도 심어져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순리대로 섭리대로 이렇게 수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옆에 기둥이 조금 허전해서 칼라가 이렇게 하나씩 이쁘게 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끝나고 프리지아 끊는 모습 보여드리고 지금 유칼립투스 블랙잭이 참 멀리 이렇게 여러가지 군인이 파블로 폴리안 이렇게 블랙잭 여러가지 다품종을 땅에 심어 놨는데 지금 올해 한 블랙잭만 3,000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200병을 한동 새로 심으려고요. 그리고 저것도 고목이 되었지만 비어서 버리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것을 화분으로 옮기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것들을 화분에 옮겨서 이제 판매하면 어떨까. 대신 블랙잭으로 전부 다 이렇게 블랙잭을 저라로서는 제일 인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화분용은 폴리안, 뭐냐, 군이, 이제 폴리안이 제일 인기고, 그 다음에 군이, 뭐, 파블로 등등 있지만, 화분용과 절화용을 우리가 알고 재배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4년 새해 아침 1월 1일, 이제 농장에 둘러보다가,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경영하는 농장 이렇게 소개해 올립니다. 하우스 연동 하우스입니다. 연동 비닐로가 일제로 해서 지금 6년째 2, 3년은 더
견딥니다. 관리 잘하면 10년까지 다 갑니다. 015짜리는. 이렇게 비닐은 그거고, 중방이 있고, 커튼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암막 시설 있고, 이게 천여평인데, 지금 600평은 프리지아, 200평은 저쪽에 커베라, 그 옆, 아, 그 다음에 블랙, 저 유칼립투스 이렇게. 그래서 블랙잭을 올해 한동 3,000, 200평을 3,000개 심어보고, 상태를 봐서 이것이 맞다 싶으면은 전부 다. 지금 생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농촌에 인력이 없어요. 근데 블랙, 유칼립투스는 뭐, 급하지가 않아요. 프리지아는 꽃피는 대로 계속 꺼내야 되겠지만, 유칼립투스나,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면 되고, 혼자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새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만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